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 시작하고 약간 좀 트러블이 있어서. 아, 자, 들어갑니다. 아, 오늘은 나 이거 디지몬 링크즈 일단은 이거 연구소 진화됐으니까 이거 진화 먼저 보도록 하죠. 가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화된 디지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면은 가든에 있는 디지몬들을 이 자리에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보고 싶지 않네요. 올 스킵하고 이렇게 진화한 디지몬은 뒤로 넘어가주면은 여기 다시 있어요. 유년기 1은 유년기 2 남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유년기 2는 진화를 누르게 되면은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진화를 하고 나 밖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자, 이것도 진화시키죠. 아, 진짜 스킵. 아, 이것도 진화하면 울퉁머리 됐네요. 자, 밖으로 나가주면은 이제 밖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디지바이스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편성 들어가서 목록으로 가면은 쭉 있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일단 진화 먼저 시키고 가챠 좀 돌리도록 하죠. 200개 모였으니까 진화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진화를 말하기 전에 탐색 먼저 말하도록 하죠. 사실 탐색을 처음 했을 땐 좀 어려워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공략 같은 식으로 그 부분에서 어떤 걸 뽑아서 어떻게 좀 상성에 맞춰 싸우면은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완전체 궁극체 막 퍼주는 바람에 오토만 돌려도 지금 다 깼습니다. 오토만 돌렸는데 끝까지 다 깨지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 이벤트 같은 거 없고 얘가 보스고요. 여기 써있죠? 풀자 가장자리를 보고 나면 여긴 다 끝이에요. 수영하면 놀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게 여기서 진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퀘스트를 보시면은 이 초보자 미션에 들어가서 진화를 10번 하기가 됐네. 초보자 미션을 다 클리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생기는 건지 다음 단계 넘어가서 생겼으면 좋겠네요. 너무 지금 컨텐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모집 게시판 가는 것도 다 이쪽이기 때문에 강림 퀘스트, 일요일 퀘스트, 통상 퀘스트 지금 강림 없죠? 이거 같이 돌리는 거 빼고는 지금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콜로세움도 보면은 뭐 이런 거 없죠? 컨텐츠가 지금 하나도 없는 관계로 뭔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완전체 궁극체 막 커지면서 컨텐츠는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 수정하고 자 진화를 시키고 가챠를 돌릴 건데 네, 진화 먼저 가죠. 진화에 대한 재료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성숙기를 완전체 진화시키는 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료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일단 재료량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하위는 금방 모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완전체를 진화시키는 데는 상위 두 조각이랑 특정 진화에 필요한 캐릭터 재료가 들어가요. 근데 캐릭터 재료는 아직 전 강림을 통해서 얻은 것만 있고요. 캐릭터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는 무슨 메탈 그레이몬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들어가 설명을 하죠. 탐색이 들어가서 통상 퀘스트에서 물음표를 눌러주면은 그걸 누르고 지나지 이게 이 이벤트를 통해서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 1-3을 클리어하면은 이게 메탈 그레이몬 받았죠. 이걸 주고 강림을 도전해서 재료를 모은 다음에 진화시킬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재료를 모은 다음에 남는 부족한 재료는 여기 미션에서 초보자 미션 지금은 넘어갔는데 여기서 내성이랑 계승을 한 번씩 해주면은 전부 다 재료를 줘요. 진화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고 궁극체까지는 첫 번째 그 워그레이몬까지는 일단 육성에 들어가서 계성이랑 내성 변화 한번 보죠. 내성 변화는 내가 하나를 했는데 이거예요. 이걸 하고 지금 풀 모양이 생겼죠. 풀 모양이 강해졌다고 이게 붉은색이 강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랜덤으로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하는데 이걸 진화시킨 다음에 이 능력 내성이 올라간 상태가 계승이 되는지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계승은 한번 했습니다. 우리 메탈 그레이몬을 광역기로 바꿨어요. 부속성에서 광역기로 바꿨고요. 계승기를 했을 때 서로의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파트너 지문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성장기 지문 하나를 삭제를 해서 계승기를 변화를 시켰고요. 우선 넘어가서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값이 낮은 메탈 그레이몬 먼저 메탈 그레이몬이랑
얘 두 마리 지나 시킬 거예요. 아, 시키죠. 아, 참고로 메탈 그레이몬과 워거 루머는 퀘스트를 통해서 편하게 지급이 되니까 이거 괜히 올렸습니다. 주더라고요 이거. 아, 이거 뭐 지나면 뭐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돼? 아, 나중에 이거라도 만들어서 아쉬운 마음 달래도록 하죠. 아, 워그레이몬 진화 가능. 한번 진화시켜 보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 게임을 만들다 만 것 같아. 어떻게 디지몬 하면 최대 컨텐츠가 진화 아니겠습니까? 에이,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진화하잖아. 심지어 노래는 이거 봐봐요. 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아, 만들다 말았어. 진화 노래 정도 넣어줘도 되잖아. 한글화까지 할 거면 노래도 그냥 넣어주지 이거. 뭐 컨텐츠도 없는 마당이 뭘 바라겠어. 립은 나중에 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가이아 포스로 적 전체 부속 데미지를 주는 기술. 이거는 협동전 간다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승기가 보다시피 계승이 되네요. 진화를 해도 가진 걸로 되는데 비속성 가격기랑 불속성 가격기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계승시킨 기술이고 걔는 그 있잖아요 초록색 성장기 있죠? 걔랑 바꿨어요. 아, 이제 기대감 샤벨레어 뭐 이제 얘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생긴 게 멋있거든요. 가죠. 아, 너무 얘 노래를 그냥 꺼버릴까? 노래를 끄고 내가 부금을 틀어야 되나? 아, 진짜 이 샤벨레어 같은 경우 강림 퀘스트에서 많이 보이는데. 아, 되게 간지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협동전에서 알파몬이나 오메가몬을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메가몬 뭐 황제들몬 같은 거 만나는데 이제 보시면은 지하 더 있어. 얘네가 굉장히 구리게 생겼어요. 구리게 생겼다기보다는 이렇게 봐봐요. 얘죠 얘.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작아져서 나와요. 워그레이몬보다 작게 나와요. 특히 오메가몬 같은 경우에 워그레이몬보다 작게 나오거든요. 오메가몬이 어딨어 또. 어딨어? 여깄네요. 얘가 워그레이몬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없어요. 좀 크게 나오다가 지소치처럼 예, 한 1.5배 크게 나와도 다른 디지몬들보다 그럼 좀 되게 느낌이 위압감이 있을 텐데 작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디지몬들의 능력치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킬 차이로 좀 갈리는 것 같고 메탈리테몬 똥인 줄 알았는데 돌려보니까 꽤 세더라고요. 능력치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차이는 디지몬 종류보다는 아무래도 초보자 미션 클리어 하셨군요. 각성 미션 주네요. 이거 읽기 전에 이 플러스 붙어있는 거 있죠. 그게 높은 게 무조건 다 강한 것 같습니다. 평타부터 처음에 다르더라고요. 같이 벅차네요. 배틀 요령 확실히 파악하신 모양인데 더 가르쳐주실 게 없을 정도 졸업 축하드려요. 그럼 다음께 디스 월드 복구하세요. 자, 이렇게 공채 파트를 만들 수 저의 기회다. 입문 퀘스트 이제 강림 퀘스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에어리어 10까지 클리어 우정도 공채 한 마리 획득 통상 퀘스트 20회 강림 퀘스트 초급 이게 전부 다 있네요. 이거 받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내용에 접촉하는 걸 깨놔도 다음 퀘스트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깼던 거는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 가차를 돌리는 메달 같은 게 있잖아요. 메달이란다. 저 보시면은 이 링크 캡처의 이 링크 포인트 이건 남아 돌더라고요. 남아 돈다기보다는 점점 올라오는 폭에 비해서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선물을 들어가서 일가 수령 하겠습니다. 아 되게 많이 준다 진짜. 진짜 퍼주는데 너무? 하, 좀 그런데 일단은 샤벨레움을 좀 보죠. 내 귀여운 샤벨레움은 키우는 힘들었는데 이거 내가 어제 누르는데 막 키 누르고 쇼를 다 했는데 얘 올리지 말고 얘는 최후국이 줄 거고요. 얘 올리겠습니다. 워그레이몬에서 이거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쭉 누르면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몰라서 딱 상한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은 넘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상한까지 딱 올라가기 때문에 누르고 있으면 돼요. 고기 먹입니다. 아 이걸 몰라가지고 진짜 일단 먹여주고요. 이거 제가 영상 찍으려고 좀 안 올린 게 있거든요. 천천히 올린 게 있는데 영상 아직 모아두고 안 올린 게 있는데 이거 하루면은 공지 3마리까지 다 나오는데
가챠를 빼도 나올 것 같거든요? 메탈 가로 루머까지 해서? 너무 좀... 그래 올려주겠습니다. 레벨업 해서 샤벨레오몬 올려주죠. 파티 좀 바꿔야지. 샤벨레오몬이랑 편성으로 들어가서 바꿔두겠습니다. 이제 샤벨레오몬 에이스 쓰고 능력치 좀 보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우 정도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얘가 좀 1% 정도 낮은데 전체 능력치가. 아, 얘는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거 두 개만 보면 되죠. 체력이랑 공격력, 방어력, 방어력 두 배 넘게 차이 나고요. 공격력도 천 차이 나고 체력도 많이 차이 나죠. 스페셜 계열도 훨씬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플러스가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플러스가 붙은 게 확실히 세네요. 진짜 세다 얘. 돌려보니까 난 이거 데미지가 좀 안 나오는 애잖아요 얘가. 예, 저번에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통상 퀘스트 들어가면은 이게 훨씬 어려워요. 강림 뭐 상급 이런 것보다 이런 거 도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메탈 헤드면 드럽게 세더라고요. 막 이렇게 셀 줄 몰랐어요. 쓰다 보면은 오히려 통상 퀘스트가 어려우니까 각성 쪽으로 하는 것도 나은 것 같고. 이따가 좀 들어가 보죠. 각성 초보를 깨면은 뭘 준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각성이 제니 안 됐어요. 강림 퀘스트가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게 시간별로 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도 안 나와서 보니까 아마 퀘스트를 안 깨서 그런 거겠죠. 강림 퀘스트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11시쯤에서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확인하고. 디지몬들을 만들었으니까 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라 그래도 뭐 이젠 다 깨버려서 없잖아요 할 거. 아, 너무 이거 이것도 되게 쉬워. 이것도 통상 퀘스트보다 훨씬 쉽거든요. 이거 상급해도 할 게 없어 이 게임이. 해보자. 가자. 들어갑니다. 샤벨레몬도 만들고 했으니까 가챠 이거 자동 꺼야죠. 원래 자동 기능이 판마다 선택이 되게 됐는데 설정에서 바뀌었다 그래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편하게 빨리 눌러줘야 돼. 기술 쓰기 전에. 에스. 여기 능력치가 있는데 이건 방어력 감소겠죠? 네, 방어 다운이고 이게 네일 크래쉬요. 데미지가 여러 번 물리 데미지. 260이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인데 몇 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쓰죠. 아, 죽어서 한 번만 들어갔나 보죠? 아, 일단 얘는 똑같아요. 예, 평타 치고 그냥 이 정도 바뀌잖아요. 우리 가이아포스는 솔직히 많이 봤잖아요. 전체 250 굉장히 세죠. 공체답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100인데 전체 데미지로 넘어가면 데미지가 절반으로 까이는 것 같습니다. 샤벨레오몬 같은 경우에는 단일 데미지인데 두 번 때리니까 이것보다 뭐 두 배 차이. 전체 데미지랑 단일 데미지랑 두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배율로 치면은 좀 단일 데미지에 이게 단일 데미지가 좀 디도체랑 비교를 하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네요. 쥐 같은 경우엔 얘랑 똑같이 디딩이랑 똑같이 두 배 차이 나는데 다섯 마리가 나오고 이거는 세 마리가 나오니까 차이가 심하죠. 왜 못 맞추는 거야. 아 잠시만 쥐 댕댕이가 너무 깨갱돼서 잠깐만요. 가챠 돌려. 내려왔습니다. 자, 이 랜덤 스킬이 싱글에서만 적용이 돼요. 협동전으로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됩니다. 걸어놓고 사실 이거 랜덤 돌려도 잘 싸우니까 기본적으로 이벤트 따라서 뽑게 되면은 자동 돌려도 오토 돌려도 다 깨니까 혹시나 별 하나도 없어. 아마 저 상급 강림 이런 것도 강림은 아직 그쪽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뭐 입문 강림이라던가 우리 요일 퀘스트 같은 거 전부 다 자동 돌리면 알아서 깨니까 알아서 다 깨니까. 아 가이아포스
아, 진짜 플러스 붙은 게 세긴 하다. 나와서 또 깽되는 거야. 아. 너무 잉여야, 메탈리트몬. 근데 진짜 세네. 워그레이몬이나 샤벨레몬보다 훨씬 세긴 하다, 진짜. 왜, 아. 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좀 제대로 써보고 싶은데, 데미지가 이게 한 방에 죽어서, 이렇게 두번 들어갔죠, 지금, 미스터도. 기존의 사자 수파참, 아이언 레몬 기술은, 데미지랑 기절이 따로 적용이 됐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면 기절이 아예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다는 표시는 안 떴는데, 당연하죠, 뭐, 맞았으니까 기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첫타가 들어가고, 단한 히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두 번이 들어가서, 따로따로, 명중률도 따로 적용이 되고, 한대 맞고, 한 대를 첫 번째 공격을 안 맞아도 두 번째 공격을 맞게 되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보니까 이 통상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정도랑 경험치를 많이 주는 퀘스트로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요. 요일 퀘스트 같은 거 돌아서 올리는 것 같은데. 뭐라 뭐였더라고? 강림이 지금 안 떠있는 관계로 할게 없네요. 진짜 할거 하나도 없어요. 지도체보다 더 없어. 지도체는 그나마 뭐 레이드도 있고 스페셜 던전 그거 당연히 있고 뭐 이거 전투라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 이거는 그냥 탐색밖에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로 돌면서 자동 돌리죠. 자동이 나보다 빠르니까. 자동이 나보다 세더라고요. 바나 던지는 거 빼면 바나 던져도 나보다 빠를 것 같은데 던지게 두겠습니다. 자동 돌리면은 첫 번째 기술 위주로 쓰더라고요. 이게 내 옆에 와서 짓는 거예요. 아, 센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딜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아, 일단은 워그레이몬은 구덱인 게 확실하고요. 지금 딜이 안 나와서 지금 너무 구덱이거든요. 내 생각에 한 80, 70 찍으면 한 방에 다 잡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애들은. 어떻게 이거를 내가 가볍게 하고 좀 길게 좀 잡을까 생각했는데 야, 뭐할게 없냐 어떻게 이렇게 뭐 처음에 궁극체 다 줘버리니까 뭐할 것도 없고 하, 나그 융합시키는 거좀 하고 여기 있는 컨텐츠 남은 거로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할게 없다 이거 진짜. 일단 평타는 샤벨레온보다 우리 더 세죠. 1000 정도 차이 나니까. 샤벨레온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기술 자체는 센것 같아요. 내가 이게 좀 들어가 보니 공략상 들어가 보니까 샤벨레옴은 기술이 되게 세다 그래요. 데미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디지몬 좀 되면은 성능보다는 좀 애정을 갖고 간지나는 걸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네. 지도체 메탈그레이몬 청처럼 그 꼴만 안 나면 좋겠어. 아, 그리고 샤벨레옴이 좀 특이한 샤벨레오몬이 좀 그래도 디지몬 쪽에서 좀 기념적인 디지몬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나온 궁극체 있잖아요. 메탈에테몬, 샤벨레오몬 그리고 헤라클레스 캡테리몬 이렇게 세 개인 걸로 아는데 세개 같은 건 모르겠고 처음으로 이렇게 딱 초창기에 완전체까지 있다가 궁극체 넘어올 때 나온 걸로 아는데 왜 저렇게 신난 거예요 오늘따라 쟤? 아휴, 아주 혼란하다 혼란해. 아, 집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잖아요. 주말이기도 하고 장기 휴일이기도 하니까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걔가 좀 짖는 겁니다. 원래 아무도 없을 땐좀안 짖는데 걔라도 좀 조용히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이거 너무 좀 심... 어떻게 다 별만 나오냐? 요일캐스트 이거 디지몬이 500... 259개면은 여러 개 나와도 되잖아요? 상급되면은 궁극체 나와도 되잖아요. 완전체보다 쇼부치고 나는 궁극체를 이렇게 퍼주면서 밸런스가 좀 이상해. 종류가 이렇게 많으면은 사실 나와도 뭐 별말 없을 것 같거든요? 궁극체가 뭐 나와도 뭐 이렇게 많으니까 뭐 한두 번 나와도 뭐 상관없잖아요. 좀 마이너한 거 몇 개 넣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만드는 거. 그리고 마이너한 게 뭐 이렇게 넣어서 좀 눈에 좀 띄고 이러면 좋은데 계속 다 완전치를 고수하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 새로운 게 다 있으면 뭐해. 볼 일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이거 뭐 만약 컨텐츠로 할 만한 게 발견이 안 되면은 이 디지몬 링크즈는 오늘로 마지막이 되거나 이게 보면 되게 잘 만들었단 말이죠? 할 게 없단 말이죠? 황당하다 황당해. 아 이렇게 돌고 이게 다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할 거 없고 이게 장점이 있다면은 스태미너가 없어서 스태미너 소모 안 되게 이렇게 참가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뭐 항상 도던 거 똑같이 드는 거고요. 예, 일요일 던전 가득 차 있죠. 일요일 던전 같은 경우에는 못 깨서 같이 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돌면은 아이템 더 주니까 도는 거 같고요. 참가 돌아보면은 난 20분만 오늘 한 편만 찍어야겠다. 첫날에 3편 찍었나? 첫날에 3편? 아 5편 찍었지? 첫날에 5편, 둘째 날 2편, 셋째 날 1편, 넷째 날이 올지 모르겠네. 아, 어떻게 컨텐츠가 이렇게 없냐. 아니 뭐 이게 왜 만들었으니까 좀 스페셜이라던가 뭐 좀 솔직히 이거 디지몬 있는 거 넣어가지고 순서대로 이거 싸우는 거잖아요. 몇 개 좀 더 만들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디지몬 지날 때도 부금 좀 넣어주고 아 뭐가 좀 덜 맞는 건 이거 찾아보니까 되게 옛날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한글판이 아니었을 뿐. 아, 너무 좀 과하네요. 뭐 없나요?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판만 이런 건가? 아 이거 잡자. 아 샤벨레온문의 진정한 힘을. 어우 괜찮네. 특효라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두 번 때리니까 두 번 들어간 생각하면은 괜찮죠? 어민무이랑 비교해보면 되겠지. 여기 단점이 또 있는 게 적들 레벨이 안 보여요. 레벨 같은 게 하나도 어떻게 뜨는 건지 모르겠어. 아 뜨는구나. 아 근데 뜨는데 상성 같은 거 뜨고 레벨은 안 뜨잖아요 보다시피. 레벨 안 뜨죠 지금? 극혐이죠. 아, 그냥 평타 때리자. 어 마음에 든다 샤벨레오몬.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 의외로 마음에 드는데? 이게 디지몬 다마고치에서 궁극체 딱 나왔을 때 메탈레테몬이랑 헤라클레스 캡터리몬이랑 이게 샤벨레몬 있잖아요. 궁극체가 그때 당시 이게 다마고치 그림으로는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얘네가 메탈레테몬은 되게 튼튼해 보이고 약간 그래픽적으로 완전체 계열 애들보다 약간 좀 화면이 좀 조그맣잖아요. 거기 꽉 차게 나왔거든요. 샤벨레몬도 그렇고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근데 메탈레테몬이랑 헤라클레스는 좀 조잡하게 생겼어요. 얘네가 워낙 이게 전체적으로 화면을 내야 되는데 화면을 꽉 채우다 보니까 좀 정신없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딱 얼굴 모양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좀 알차게 보였던 걸로 기억에 남는데 얘 그냥 평타 치면 죽죠? 스킬 쓴다 그랬는데 플러스 2인데 이렇게 약하단 말이야? 이게 플러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얘는 좀 가는 용도로 쓴다 그래요.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보통 이렇게 갈아서 계승을 한다던가 내성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요. 그걸 어떤 식으로 쓰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뭐 잡죠? 메탈 가루르몬. 아 두 번 때리는 기술인데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 두 번 때리는 거 볼 수가 없네. 너무 지금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거든요. 강림 퀘스트가 나오면 이게 확실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또 몰라. 몰라요 이거. 해보니까 애매해. 너무 퍼졌어 처음에. 지금 이게 사실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디지몬 게임 같은 목적은 내 처음에는 이게 아 이거 일단 받은 거 진화시켜야겠다. 다음에 뭐 완전체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궁극체를 목표로 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있는데 아우 첫날에 뭐 완전체 궁극체 다 퍼주니까 할 게 없어. 미치겠어 진짜. 아
그래서 50명까지는 새로 만나면은 보석을 주는 걸로 알아요. 어? 그러니까 150개 주는 거죠. 많이 주죠. 내가 아직도 안 돌렸어요? 아, 이거 돌리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아, 이제. 아, 무척 유감스럽게도 할 게 없는 관계로. 아. 아, 뭐, 이거, 뭐, 할라 그래도, 뭐, 이거, 뭐, 진화시켜도. 아, 이건 사실 금방 모일 것 같은데, 이거 해보니까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 돌리면 돼요. 멀티 뭐, 몇 번 돌리면은, 내가 다 안 이겨도, 내가 뭐, 한 명 목소리만 못한다. 그래도 막, 동료가 다 이길 정도로. 지금 막 뿌리고 있고요, 디지몬을. 한 명 목소리 못할 리가 없죠. 그냥, 가짜 돌린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고기도 막 주고. 아, 이렇게 되게 지금 너무 이지한데 비해서 컨텐츠가 없어요. 빨리빨리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비해서 이 통상 퀘스트를 전부 오토로 돌릴 수 있어서 오토로 전부 뚫어갈 수 있는데 컨텐츠가 없습니다. 뭐라도 좀 하나 넣어주면은 길게 좀 빼먹을 텐데. 아,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식당이 지금 최고급 식당이에요. 예. 이제 그래픽도 괜찮고 되게 정의각에 지금 귀엽게 잘 만들었잖아요. 아, 이걸 누르라는 게 아니었는데. 누르면은 막 이렇게 상호작용도 되고. 어,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최고급 식당인데 먹을 게 없습니다. 메뉴가 지금 없어요. 지금 메뉴가 지금 하나밖에 없고 탐색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다음부터 할지 모르겠네요. 스페셜 캡처 들어가서 좀 캡처하겠습니다. 자, 뭐 나오나 볼까? 아, 메탈 애템은 예상합니다. 에? 스페셜 레어? 나중에 보고. 성장기. 에, 조개. 아, 테리오몬이랑 그, 초코 테리오몬. 아, 고블린. 어, 이거 그거죠? 돌몬. 아! 어, 그러하다. 오! 묘지스몬. 메탈 애템은 그만 줘. 원숭이 뭐 드럽게 좋아해. 자, 뭐냐. 스페셜 레어 떴거든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스페셜 레어라고 해도, 뭐, 쿠가몰이라 그랬나요? 그게 기대 안 되는데. 일단 보죠. 보죠. 목록 들어가죠. 목록 어딨어. 얘인가? 아, 얘 어느 부분에서 레어지? 잠깐만요. 스페셜 레어라 그랬는데. 아, 목록 들어가서. 아. 얘 맞죠? 얘 맞죠? 아, 왜 니가 뜨는 거야? 같은 벌레라고, 진짜. 아이언 레오몬이 있는데? 아, 원래 있는 건가? 아. 아, 우리 스페셜 레어. 아, 리더 스킬이 있구나. 마법방으로 소폭 상승, 그리고 명중률 다운. 리더 스킬이 있는 게 스페셜 레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가능하면 지금 이 뭐냐 연구라던가 들어가서 베이스 디지몬, 파터 디지몬 있는데 궁극체로 하는 거네. 에탈리트면 많으니까. 아,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 강철 원숭이랑 강철 원숭이를 이제 융합시키면은 아 디지몬 알이 된다고? 그래. 연구하겠습니다. 원숭이 두 마리 합쳐줍니다. 자, 알로 변하죠. 아, 이거였나보다. 디지몬 알 청. 알에도 색깔로 올려놨어? 일단 알이 됐는데? 아, 뭐. 알이 됐는데, 저희 뭐 가든에 들어가서 등록하면 된다. 아, 이렇게 탄생하죠? 보시겠습니다. 쓰다 넣으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저 이게 뭐 어쩌란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건데. 아, 리더 스킬 HP 상승 이런 게 있네요. 아, 이게 다고. 뭐 플러스가 붙어있다는 거 뭐 그렇게 지금 안 뜨거든요. 네, 그쵸. 목록 갑니다. 나중에 뭐 진화하면 나오겠지. 알아서 나올 것 같으니까 내비두고요. 좀 캡처해서 유령기 좀 캡처해두겠습니다. 자, 10연속 캡처. 에 하자 10연속. 아, 합니다. 아, 스킵해. 스킵이야.
어우, 리더 스킬 가진 애랑 눈깔개물 나왔네요. 리더 스킬 가진 애를 넣을지 누나를 넣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자국지 넣읍시다. 자국지 한다. 그 뭐지, 그냥 꼭지? 리더 스킬 가진 애가 지금 표시가 안 뜨거든요. 아 굉장하죠. 밖에 이제 하나도 안 떠요. 지금 누군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알아 이러면 내가. 아 이걸 하자 그냥. 아이씨. 아 이런 게임이고요. 하루 지나면은 하나씩 올라오는 거고 같이 돌리면 금방 편하게 나오는 거고. 아 육성 들어가서 뭐 진화 어디서 진화를 이렇게 있는데 재료로 진화시키는 것 같은데 성장기를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저렴하게 들어가네요. 돌가몬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알파몬도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알파몬 오메가몬 다 아 이거 넌 진화되니? 아 이거 이렇게 있으면 되네요. 아 메탈그룹머네. 야 이렇게 비속성 이거 오늘 이번 거 하고 오메가몬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네. 가지고 뜨는 거잖아 근데. 아 모르겠다. 아 융합시키면 알로 변하는데 알이 방금 성장기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뭐 이거 굳이 그냥 다 갈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궁채는 알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알로 변했을 때 뭐가 정확히 어느 정도 변하는지 일단 강해지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 이거 좀 진화시켜서 테스트해보고요. 컨텐츠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좀 그렇다. 얘가 얘로 변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아니 좀 고기 좀 먹여볼까? 고기라도 좀 먹여볼까? 그냥 뭐 진화시키지? 우리 귀여운 애 진화시켜야지. 귀요미를 먹여주겠습니다. 아 진화 안 될 것 같은데? 몇이야? 8? 아 그렇구요. 자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할 거 없네요. 혹시 뭐 내가 뭐 할 게 있는데 놓치고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너무 할 게 없는 관계로. 아 이거 나중에 하고. 아 자 그럼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